첫 시작은 제 친구와 함께 쓰던 교환일기장이었는데요.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다 결혼을 하고 이제 육아에 막 시달리고 있을 때 우연히 첫사랑 오빠를 보게 된 거예요, 친구가. 그래서 이제 막 그 학창 시절 얘기를 막 단톡방에 막 하다가 옛날 교환일기장을 이제 오랫동안 묵혀있던 교환일기장을 열었는데 그 안에 한 80%가 이제 좋아하는 남학생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저는 되게 흑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남학생을 막 관찰해 준 이야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내가 이런 짓까지 했다고 말하면서 막 좀 이제 부끄러우면서도 약간 그 시절이니까 할 수 있었고 용인되었었던 약간 그 시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흑역사를 좀 재미있게 그 첫사랑 이야기로 풀어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 친구들도 공감하고 좋아할 하면 좋겠지만 관객들도 마찬가지로 좋아해 줄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교환일기에서 시작돼서 아무래도 저의 그 과거가 묻어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 제가 생각한 그 세기말의 어떤 그 감성이 생각해보면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세대가 바뀐 어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되게 약간 모든 게 좀 복합적으로 막 되게 요동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나는 건 처음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돼서 인터넷을 그때 처음 접해보기도 했었고 어떤 친구는 삐삐를 가지고 있고 또 개인 이제 핸드폰이 조금씩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하고 어떤 친구들은 아예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이 없고 되게 모든 것이 다 혼재되어 있었던 그 급변하는 시기가 약간 그 사춘기를 겪는 그 보라와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기를 설정하게 되었고요. 또 아무래도 또 세기가 바뀌는 거다 보니 이 영화가 또 그 과거와 현재를 오가기 때문에 과거 딱 세기를 가르는 것이 과거와 현재를 정말 명확하게 구분 지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. 드디어 한국에도 이런 설렘 가득한 영화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선은 감독님께서 글을 다 쓰셨다고 들었는데 이 상황들이나 이야기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신 거지가 가장 궁금했고요. 그래서 감독님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그냥 보자마자 하고 싶었어요. 그 감성 속에 들어가고 싶었고 이제 보라를 겪어보고 싶었고 실제로 촬영하면서도 되게 즐겁고 되게 행복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읽고 나서 생각이 나는 대본이었어요. 그래서 계속 저한테는 엄청 큰 임팩트가 있던 작품이었고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딱 읽었을 때 나한테 이런 작품이? 하면서 되게 설레하고 그 순간의 장면들을 떼고 되게 많이 상상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. 대본 처음 읽자마자 와, 나 이거 언제 다 읽었지? 제가 그 스케줄 가는 차 안에서 그 대본을 읽었는데 도착하기 한 20분 전, 1시간 걸렸는데 20분 전에 그냥 후드드드 읽어버린 그 기억이 있어요. 진짜 뭔가 아름다운 그 감정을 굉장히 느끼지 않았나. 아, 저는 오디션을 통해 하게 됐는데요. 일단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는 정말 이제 각 인물들의 뭔가 감정이입이 되면서 너무나도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또 그 시대의 뭔가 특유의 분위기도 담겨 있으면서 풋풋한 로맨스여서 너무나 재밌었고 그래서 연두 역할로 확정이 되었을 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. 20세기 소녀 파이팅!